불쌍한 인생 하나 구제한다 생각해야지 어쩌겠냐. 솔직히 어머님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전 지금 어머님 때문에 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세요? 아, 뱃속에 아만 안 들었어도 나도 절대 반대지. 아, 나라고 하나밖에 없는 손자한테 뺐다고도 모르는 가시네 그러다 대고 싶겠냐? 송씨감은 4대 독자라는 건 허울뿐이었네요. 어머님도 우리 영복이를 온전한 손주로 생각 안 하신 거라고요. 너 할머니 어떻게 포섭했어? 네? 네가 누굴 붙잡고 무슨 짓을 하든 내 며느리 못 돼. 그러니까 애저녁에 포기하고 오늘 밤중으로 조용히 나가. 더 이상 너 우리 집에 뒀다가 무슨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니까. 내말 알아들었어? 수영이 늦는다냐? 연락 안 왔어요. 방에다 전화까지 매달고 그날 일 떨더니 왜 요새는 통 전화도 안 해? 수영이가 얘기해요. 지 장인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 뭐, 지 개인 돈이니까 모른 척 해달래? 아니. 지 돈이 어딨어요? 지 개인 돈이? 인사 좀 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옷 갈아입고 내려와. 저녁 먹게. 저녁 먹어야죠.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옷 좀 갈아입고 편안하게 누워요. 귀찮아. 며칠 사이 수영은 달라져 있습니다. 말이 적어지고 웃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시간이 가면 나아지리라고, 영사는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으려 애써 봅니다. 연습 재밌어요? 재미? 검찰 실무에 탁월하다면서요? 누구 얘기야? 내가 기자인 거 잊었어요? 이미 취재가 다 끝났지. 마담도 만났다는 것까지. 소문 한번 바르다. 민석 씨랑 한서빈 고향에서부터 친구잖아요. 그렇던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과 사위라. 말해봐요, 솔직히. 매력 없던가요? 왜 없겠어? 매력 있더라고. 거절하기 무지 힘들었을 것 같아. 거절하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후회했어. 농담인 척 진담하네? 아유, 어떻게 속이겠어, 기자 눈을. 복잡해, 정말, 여자 관계. 뭐?
안녕하세요. 앉아도 돼요? 여기 어떻게 왔어? 근처 다 뒤졌어. 룸메이트가 오빠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해서. 선배, 난 갈게요. 잠깐, 할 얘기 있어요. 나한테? 네. 여기에요. 종태 오빠랑 무슨 관계예요? 너 그런 질문 실례야. 대답해주세요. 수희 씨죠? 선후배 사이라고 우길 생각 마세요. 어떤 대답 원하세요? 솔직한 대답이요. 이 오빠 좋아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직감이죠. 처음 얼굴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수희 너 왜 그래? 어떡해요? 난 숨긴다고 숨겼는데 다 들켰나 봐. 제 말 흘려듣지 마세요. 심각하니까. 말해봐요. 종태 오빠랑 난 결혼할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끼어들지 마세요. 조수희. 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선배가 우리 관계 설명 좀 해주세요. 얘기 나누세요. 술값은 내가 낼게. 너 왜 그래? 초면에 실례 아니야? 초면 아니야. 얼굴 몇 번 봤단 말이야. 어쨌든 저 여자 분명 오빠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저 친구 좋아해. 그럼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세상 남녀 관계는 다 결혼으로 엮이니? 서로 끌리지 않으면 남녀 사이에 지속적으로 만나는 건 불가능하댔어. 남녀 사이에 친구란 건 있을 수 없대. 누구 말이야? 우리 교양 영어 교수님. 너 시험 아직 안 끝났지? 오빠 때문에 시험이고 뭐고 다 망쳤어. 오빠가 나한테 쌀쌀맞게 굴어서. 어머니, 안 가셨어요? 그래요. 집안 난리 속인데 어떻게 가보냐. 이 사람 안에 있어요? 머리 싸매고 누웠어. 저, 순이면요? 지방에 있겠지. 들어와봐. 나하고 이쪽 여기. 아, 순임이랑 혼인을요? 어쩌겠냐. 영복이가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놨으니. 짐승도 지 새끼라면 죽기를 불사고 안 지키냐. 항차 사람이 되어갖고 자기 자식이 분명한데 아니라고 내빼는 건 짐승만도 못한 거 아니냔 말이오. 아유, 어머니, 그래도 혼인은 안 됩니다. 아, 어떻게 저 고아에다가 다방 내제 출신을 며느리로 삼습니까? 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송준호가요. 아, 그것은 저 가문에다 먹칠하는 것이고 제 자존심에 똥칠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것이 지 자식 내불고 도망가는 연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순임이 가가 자식 나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특한 거 아니요? 남복이 부끄럽고 창피스럽지만 놈의 말 석 달 열흘 못 간다 안 하더냐. 영성이 수영이랑 혼인한 것도 너